참나가 늘 빛나고 계셔야 돼요. 여러분 우주가 지금 빛나고 계십니까? 여러분 우주에 태양이 떠 있는지 안떠 있는지 영적 태양이요. 여러분 지금 한 생각 돌려 먹기 나름이에요. 멍 때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주는 멍한 거예요. 배경음악도 좀 멍한 상태입니다. 근데 배경 색깔도 막 어둡고 음악도 뭐 이렇게 흐리멍텅한 음악이 나오고 정신도 흐리멍텅.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 주인공이 뭔가 살겠구나 할때 음악 바뀌죠. 뭐살것 같은 음악으로 바뀌죠. 이 뭔가 음악이 힘나는 음악으로 바뀌면서 배경색 밝아지면서 여러분 영적 태양이 찬란하게 뜨게 할수 있어요. 여러분 우주에. 여러분 우주에 영적 태양이 뜨냐 안 뜨냐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. 몰라 괜찮아 해주시면 태양이 뜹니다. 환하죠. 여기서 떠요, 여기서. 여러분, 이 뇌에서 떠요, 뇌에서. 뇌를 통해 알아차립니다, 참나가. 여기서 떠요, 환하게. 빛이 여기로 터져나오고, 위로 터져나가고 그럽니다. 깨어 계시면요, 빛이 위로 터져나오고, 앞으로 터져나오고, 뒤로 터져나가고 그래요. 뒤로 터져나간 거 그려놓은 게 후광이고, 그쵸? 위로 터져나간 것도 있어요. 위에도 사실은 차크라가 있어요. 빛이 있어요. 눈앞에도 이렇게. 이렇게 또 이렇게 무형의 이런 다이 차크라의 어떤 작용들이 있어요. 위로도 뻗치고 아래로도 뻗치고. 정신 차리고 생각 감정 오감에 끄달리지 않고 몰라 해버렸으니까 몰라 무상고 무아의 세계 난 몰라 하고 정신 딱 챙기고 계시면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챙긴다 정도가 좋아요. 몰라 하고 만족하시면 돼요.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하고 계시면 정신이 또렷해지실 거예요. 그러면 그때 사실 불 들어오신 거예요. 여러분은 눈에 당장 안 보여도 불이 들어온 거예요. 여기에 단전호흡에서 에너지까지 대주면 이 에너지가 뇌로 가거든요. 뒤로 동맥을 통해 뇌로 자꾸 갑니다.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주면 단전호흡에서 많이 안 해도 호흡이 조금 길어서 단전에 좀 기운이 쌓이면요. 요 기운이 뇌로 가가지고 눈앞에 진짜 불이 보이게도 해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신이 원래 불인데 여기에 기운이 보태지면요, 불이 현상화됩니다. 그래서 꼭 현상화된 불안 봐도 여러분 이미 정신 차리고 계시면 불이 켜진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정신만 차리신 분들도 다 후광 그려주는 거예요. 카톨릭에서 성자 시성 받으면 후광 그려줍니다. 그때부터는. 그래서 이 세인트 인정 받으면 후광 그려줘요. 정신에 성령불이 그 정도 들어왔다라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후광 그려요. 이슬람도 후광 그리고 신기하죠. 서로 막, 저쪽 동네 후광 그리네. 우리도 그리자. 이렇게 해서 그렸을까요? 아니면 뭘 느꼈으니까 그렸을까요? 이게, 영이 맑은 사람은 그게 이제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. 근데 일단 여러분, 정신에 불 들어와 있어야, 여러분 몸에 그냥 불 들어온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사는 우주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신기하게, 여러분 깨어 계시면 여러분이 보는 이 앞에 배경색이 밝아져요. 깨어 계시면 밝아지고, 깨어 있지 못하면 흐려집니다.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하게 흐려져요. 그런데 몰라만 해서 딱 정신에 불이 들어오면 그이 작용인 오감도 환해집니다. 선명해집니다. 눈 감고 수행하는데도 앞이 환해가지고 불켠줄 알고 아유 불 끄고 앉을 걸 내가 잘못했네요. 눈 뜨면 캄캄해요. 또 어떨 땐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형광등을 켜놨네. 내가 형광등 밑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. 빛이 쏟아지니까 눈 뜨면 아무것도 없으니 캄캄한데 그런 짓이 이제 깨어 있음과 호흡이 만나면 더 활성화되는 거지 깨어 있기만 해도 이미 불은 들어온 거예요.